노력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임은 노력하기 힘들어진 뒤에야 깨닫는다. 안녕하세요. 저희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느니 출간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버티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린 지금 칼 뉴포트 열정의 배신 보고 있습니다. 칼 뉴포트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열정 대신에 장인 마인드셋, 우리말로 하면 장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장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을 계속 갈고 닦아야 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히 연습이겠죠. 특히 안드레스 에릭슨이 말한 의식적인 연습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적당히 연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골라 바로 그걸 연습하는 거였어요. 아무튼 이 장인이 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칼 뉴포트의 요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장인이 될 것인가? 오늘 방송에서는 장인들이 가진 다섯 가지 습관을 말씀드립니다. 이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장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용어가 나와요. 승자 독식 시장과 경매 시장이라고 칼 뉴포트가 이름 붙인 겁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이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라고 합시다. 프로그래머 시장에서 연봉도 높고 좋은 자리를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코딩을 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짜는 실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딱 한 가지 기술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얻으려면 그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 승자 독식 시장입니다. 반면 경매 시장은요. 예컨대 사업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실력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죠. 친화력이 좋아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 아이템이 좋은 사람, 훌륭한 인재를 끌어당기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 등등. 자, 이제 감이 조금 오셨죠?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시작할게요. 장인들이 가진 다섯 가지 습관은 이렇다. 첫 번째, 자신이 속한 시장을 파악한다. 우선 몇 가지 새로운 용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커리어 자산을 획득한다는 것은 특정한 시장에서 자산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시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승자 독식 시장, 다른 하나는 경매 시장입니다. 승자 독식 시장은 단 한 종류의 커리어 자산만이 이용 가능하고 그 자산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텔레비전, 방송, 작가 업계는 승자 독식 시장에 속하죠. 모든 것이 좋은 대본을 쓰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시장의 유일한 커리어 자산은 대본 작성 능력인 거죠. 반대로 경매 시장은 조금 더 자유로운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다른 종류의 커리어 자산이 존재하고 각자가 고유한 조합을 구성할 수 있죠. 연예인이라면 다양한 매력으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의식적인 훈련 전략을 세울 때 첫 번째 과제는요. 자신이 어떤 유형의 커리어 자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승자 독식 시장을 경매 시장으로 착각하는 건 흔한 일이죠. 저와 가까운 영역인 블로그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다음은 블로그 독자를 늘리는 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제게 보내는 전형적인 이메일입니다. 첫날에는 제 포스팅이 3,000건 정도 조회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이탈률이 너무 높아요. 90%에 가깝더라고요. 이탈률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신참 블로거는 블로그 업계를 경매 시장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블로그에 관련된 자산이 블로그 포맷, 포스팅 빈도, 검색 엔진 최적화,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발견되기 쉽도록 만들기 등등 여러 종류가 있는 듯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블로거의 사이트가 존재하는 조언 분야의 블로깅은 경매 시장이 아니라
승자 독식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자산은 포스팅이 독자를 끌어당기느냐의 여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을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자산 유형을 파악한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알았으면 다음으로는 어떤 자산을 추구해야 할지 파악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 시장에 속한다면 간단한 일이죠. 그야말로 딱 하나의 자산만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경매 시장에서는 유동적입니다. 이 경우에 유용한 경험 법칙은 열린 문을 찾는 거예요. 즉, 이미 자신에게 획득할 기회가 주어진 자산을 쌓는 것이죠. 이런 열린 문 이점은 커리어 자산을 획득할 때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화물열차에 비유해서 생각하면 돼요. 열차를 출발시킬 때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출발하고 나면 경로를 바꾸는 정도는 쉽죠. 반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기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자신의 목표를 정의해야 한다입니다. 이렇게 어떤 능력을 쌓아야 할지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를 토대로 의식적 훈련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지 모른다면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 조던 타이스 같은 뮤지션에게 좋은 실력의 정의를 물어본다면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마스터해야 할 새롭고 더 복잡한 기술이 항상 존재하니까요. 방송 작가였던 알렉스 버거에게도 좋은 목표의 정의는 확실합니다. 자신의 원고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커리어 자산 획득의 초기 단계에 있던 알렉스에게 좋은 목표라는 것은 에이전트를 구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대본을 갖추는 걸 의미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갑시다. 한계에 도전하고 넘어서야 한다. 제프 콜비는요,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에서 의식적 훈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잘할 줄 아는 일을 하는 건 즐겁지만 의식적 훈련에 요구되는 건 오히려 그 반대다. 의식적 훈련에는 무엇보다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의식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며 아무 생각 없이 피아노 음계 연습을 하거나 테니스 공을 넘기는 것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그렇습니다. 그냥 회사에 출근해 시키는 일만 한다면 안드렉스 에릭슨이 이 장의 앞부분에 설명한 대로 적당한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이 정체기를 넘어서 경쟁자가 거의 없는 영역으로 올라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극히 적은 이유는 바로 콜빈이 경고한 대로 의식적인 훈련은 대개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2007년 찰리 로즈와 인터뷰에서 스티브 마틴은 벤조를 배웠을 때 임했던 전략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한 40년쯤 연주를 하다 보면 무엇에든 40년을 매달리면 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이 제게는 놀라운 인내심의 표현으로 느껴지더군요. 벤조를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마틴은 결실을 얻기까지 40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몇 달을 힘들게 연습해도 별 볼 일 없는 실력에 그치는 수준에 좌절하게 될 앞날을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성공한 이후로 근면함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생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마틴이 근면함을 핵심 목표에 집중하는 것보다 차라리 방해되는 다른 목표들을 무시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새롭게 정의했던 거예요. 의식적인 훈련을 자신의 직업에 적용하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런 근면성을 갖는 거죠. 저는 마틴이 40년간 매일매일 벤조 앞에 돌아와 앉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커리어 자산이 실제로 어떻게 얻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마침내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와, 나 이제 꽤 잘하게 됐는걸?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칼 뉴포트 열정의 배신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재우의 서재에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재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동안 썼던 제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